마른 하늘에 전투기 고장. 비행 중 엔진이 박살나버린 전투기. 비행사는 비상탈출 대신 착륙에 도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이죠. 맞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위 간부에 의해 특별 임무에 발탁되는 조종사.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 레오노프.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우주 비행사입니다. 때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 시대. 어느 나라가 먼저 우주를 정복하는지는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번 임무의 비행사로 선발된 레오노프 중위와 파벨 중령. 하지만 완전 다른 성격의 두 사람. 포기를 모르는 레오노프의 페이스를 따라가느라 선임자인 파벨 중령의 애환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고를 당해버리고 말죠. 다리를 크게 다쳐버린 파벨 중령. 부상을 당했어도 레오노프의 스토킹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напарник один. Я с другим не полечу. Это что, Леонов просто так не уходит? Что, я сейчас сделаю дело и тогда уйду. 재활 치료를 돕겠다고 나서다가 더 큰 부상을 입혀버리게 되죠. 하지만 끈질김 속에 담긴 그의 정성만은 진짜였기에 파벨 중령 또한 재활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훈련. 총 18개월 동안 진행된 우주 적응 훈련. 둘은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시험용 무인 우주선 발사 당일. 두 사람이 타고 갈 복제 우주선은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주선 개량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이어졌지만 해결하지 못한 위험 요소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었죠. 두 사람의 숙소로 찾아온 팀장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위험 요소에 발사를 연기하자 말해보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인류의 과제에 도전하겠다 말하는 두 사람. 팀장은 두 사람의 용기에 운명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발사 당일. 소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비행사를 태운 우주선 보스호트 2호는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우주선은 우주 궤도로 날아오릅니다. 18 марта на орбиту планеты Земля восход 2. 무사히 궤도에 오른 우주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Алмазы, приступайте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ния. 우주선 측면에 있는 에어록을 이용. 우주로 나갈만 했으니까요. Паш, подтолкни, только нежно. 그렇게 우주선 밖으로 나가게 되는 레오노프. 그의 시야에 처음 들어온 곳은 공처럼 둥근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주선 외부 카메라에 지구와 자신의 모습이 동시에 담긴 인증샷을 남기기까지. 1965년 소련의 우주비행사 레오노프는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주복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풍선처럼 부풀어버린 레오노프. 거기다 바툴의 반발력으로 인해 자세 제어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우주선 외부에 잡을 만한 것도 없는 상황. 간신히 입구 손잡이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팔과 다리의 관절이 접히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머리 쪽부터 들어가 보지만 입구를 닫을 수가 없었죠. 우주복의 공기를 배출하여 간신히 몸을 회전. 입구 폐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만 산소까지 몽땅 배출되어버린 덕분에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레오노프. 파벨 중령의 재빠른 대처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지구로 귀환할 차례였습니다. 에어록이 떨어져 나갈 때의 충격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우주선. 내부 장치에도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산소 농도. 산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가 수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центральной потолочной зоне. Инженерным ножом вскрываете обшивку по контуру. Ни плотность укладки, а у них ни инструментов, ни света. 수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절해버린 파벨 중령. Они просто заснут. В конце концов. Вот именно. Все. 레오노프가 칼날을 이어받게 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레오노프까지 기절해버리고 마는데 때마침 통신 음영 지역에 진입해버린 우주선은 결국 무전마저 끊겨버리고 맙니다. 아빠의 무사기원을 기원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된 두 비행사. 하지만 이들이 잠든 사이 우주선은 착륙 궤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착륙을 위해서는 수동 조작이 이루어져야만 했으며 자칫 적국의 영토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상부의 압박을 무시하는 팀장. 그는 비행사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각도 게이지까지 동료의 몸에 의해 가려진 상황. Может, не выйти? Паш, время теряется. Так не получится. Я же сейчас прицелюсь. 거기다 착륙 각도가 단 1도만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육안으로 진행해야 했던 각도 조정. 우주선은 드디어 지구를 향해 날아가게 되는데. фиксирован запуск ТДУ. Понять бы ещё куда они сядут. И надеемся на лучшее.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고 우주선은 시속 2만 킬로가 넘는 엄청난 속력으로 대기권을 강타하게 되는데 낙하 프로세스까지 접어든 우주선. 우주선은 무사히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국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우주선은 착륙 예상 지점에서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Маяк мог выйти из строя при жесткой посадке. Радиоволны просто не проходят. Качество КВ сигнала сильно зависит от... Как долго они продержатся? Сутки. Товарищ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разрешите доложить? Ночью температура упадет до минус 35.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되지 못했던 두 사람. 추위 속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상부는 이들의 죽음을 공식으로 발표하려 하는데 1965년 Во время посадки произошло смерти экипажа. Является тяжелой и невосполнимой утратой. 눈폭풍이 부는 설산, 사실 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Погода совсем испортилась, я вынужден
и остановить поисковую операцию. Как только шторм пройдет, мы... Да-да, само собой. 모두가 포기하려는 그때. Поймали сигнал! 착륙지점 근처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구조 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Квадрат какой? По триангуляции выходит... 인근 부대의 헬기를 서둘러 파견하는 우주군. 이제 비행사들의 생존 여부는 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Им надо возвращаться. Володя, пошел сюда. Он очень большой, заметный. Yes. 한 마음 한 뜻, 최선을 다해 수색을 이어가 보지만 우주선은 결국 발견되지 못하는데. Мы сделали, что могли. Простите. 2-16. Пару кутте. 마지막 성광탄에 쏘아올린 두 비행사. 그렇게 두 사람은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임무가 완료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레오노프. 우주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모험. 우주 업적의 큰 자취를 남긴 두 비행사의 실제 이야기. 스페이스 워커였습니다. 역시 인류의 도전은 대단한 것 같아요. 화성 유인 탐사도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겠죠?